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국어를 맡고 있는 최혁춘입니다. 제 1년 크리큘럼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부의 방향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어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의 형태를 구분해 보면, 하나가 어 파트가 있고, 하나가 한자, 고유어, 속담, 요 관용어는 뭐하면 뭐 발이 넓다 아니, 우야, 저 사람 물건 만들 때 정말 손이 크구나 할때 손이 크다. 이렇게 관용주로 쓰이는 말들을 말합니다. 이런 파트가 있고 좀 어린 파트이죠. 또 질문을 이용한 문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시험의 난도가 어떻든 간에 제 경험상 요 어느 파트에 대한 문제의 정리만 잘돼 있으면 사실 요 80점 내지는 85점대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왜냐하면 우리 국어는 음 독해가 가능한 과목이죠. 영어와 달리. 그래가지고 읽고 해석만 되어도 풀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파트가 바로 이 지문 파트이죠. 물론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빨리 정확히 푸는 위한 연습이 필요해서 공부는 필요합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시간만 주어진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의 형태가 이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의 출제의 비중이 한30% 수문 문제 중에서 보통 다섯 문제에서 8 문제 내외로 출제됩니다. 물론 예전은 1 3 문제까지 출제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좀 기형적인 문제들로 볼수 있고 일반적인 것은 보통 다섯 문제에서 이들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파트인데 그요 파트만 다맞춰도 사실은 요 부분의 점수가 뒷받침되니까 인도의 점수대는 항상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공부의 첫 파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음 그리고 요 파트에 정리되면. 요즘도 점수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다. 근데 사실 80점 85점 가지고는 합격을 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수이죠. 재산 국어에서 합격컷을 넘기는 점수, 내지는 뭐 국어 고득점이라 한다면 그래도 90점 이상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영어에서 조금 부족한 점수를 또 보충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데 이제 고 맞추 는 것을 여기서 소위 이제 합격의 승부를 여기서 걸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분의 점수 유지가 일단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는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파트가 있는데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공부해야 될 파트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언어 말씀드리지만 주 한자 성어도 제가 집어넣었죠. 한자 성어는 사실 이 한자 파트에 속하지만 한자 성어를 제가 여기에 집어넣는 이유는 이게 요 파트의 내용 언어와 한자 성어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바로 이 점수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자성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는 교재의 그 한자성만 잘 정리하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한자성은 직렬을 불만하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가지고 있는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문제하고 한자성어 이것만 일단 잘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아마 요정도 점수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1단계. 그리고 이제 합격을 위한 시도 조금 힘든 공부가 되겠죠. 이 파트입니다. 이것이 2단계인데 어, 이건 이렇습니다. 어, 시간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에서의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입니다. 근데 두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부의 분량은 엄마 방대한 겁니다. 사진 두께를 말씀드리면 큰 사진으로 이만한 두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에서 어휘의 58% 이상이 한자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못지않게 고유도 있거든요. 데 사실은 이만한 두께를 다 외워서 참 소모적인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안할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것을 안 해버리죠.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떨어져 버립니다. 왜 기분 좋게 떨어지는가면 하 100점 만점에 80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의미 없는 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점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중앙선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90점 이상 대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두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이건 단기간에 많은 점수를 얻게 한 수업은 아니다.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업이니까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좀 힘든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시간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양은 적으니까 그래도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특강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제 합격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단계까지 가면 이제 거의 국어의 코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요 지문파트 간단한 몇 가지의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문제푸는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 분명히 합격 어, 합격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단 공부의 과정은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요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고민하기를 하십시다. 됐죠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 방향을 가지고 제가 더그 특강도 구성하고 또 1년 커리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이론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 기본만 수업을 통해서 한 번에 기본서를 이렇게 돌리죠 끝내고 나서 그걸 좀 심화시키는 내용 이렇게 기본서를 완성하는 수업이죠 그 완성하는 수업이 바로 이 2N2 수업입니다 2N2 어, 어, 수업을 통해서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제가 기본만 수업을 끝내고 게 다음 과정에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요 심화 이론 또 소의 튜엔투 수업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서 아울러 문화 특강이로 여기서 사실 이 테마 특강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테마 특강인데 이 테마 특강이 사실 언어 특강입니다. 저는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순수 이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형태소. 파생어, 합성어, 뭐 이따는 것이 바로 순수 이론법이고 또 어문 규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문 규정이 뭐 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외래어 표기, 뭐 띄어쓰기, 아니면 뭐 문장 부호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어문 규정인데 에, 요 제가 소개한 문학 특강은 이 어문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내용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해서 보통 제 기본만 수업을 끝내고 다음 과정을 제가 수업을 안내할 때. 투앤투 수업과 함께 문활 특강을 같이 동시에 수강을 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두 개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투앤투와 문활은늘 같은 주 같은 시간대에 개강을 합니다. 1년 내에 네. 그렇게개강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단, 1단계는 기본 과정 끝치면 그리고 투앤투와 문활 수업을 들으시고 자, 이 과정까지 끝치면 기본서를 한번 두번 기본서를 두번 돌리는 시대죠. 또 기본서를 세번 돌리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트엔투 수업을 끝내서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가면 만약에 기본서를 한 번밖에 못 돌렸다 그러면 기본만 수업을, 아니면 이 기본서를 하는 요트엔투 수업을 한번더 들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기본서는 사실 인숙에서 두번 이상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맞거든요. 근데 세번한종그런가요 일단. 요 기본만 그치고 트웬트 요 과정을 충실히 밟아왔다면 다음 과정은 일단 문활이죠. 요게 사실 공부할 양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요 트웬트 요 문활 수업을 중심에 놓고, 그런데 기본서를 두분돌렸지만 기본서 내용 속에서 난 아직도 이 파트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 그 파트를 테마로 뽑아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가 구성한 테마가 보통 이런 테마입니다. 기막힌 한자. 문법, 지문 이렇게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 한자를 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무엇을 공부해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서 두 분의 수업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역시 여전히 좀이 부분은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제가 키워드 테마를 세 가지로 구성하는데 하나가 한자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가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아까 어문 규정을 제외한 순수 이론법이 있죠. 뭐 형태소, 파생 합성어, 혼문장, 김문장, 명사가 무엇이고 관행사가 무엇이고, 바로 이게 순수 이론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문, 문학과 비문학 지문 이렇게 구성해서 이런 키워드 테마를 진행합니다. 예, 그외에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기란지 지문 문제 집중특강. 이 예, 지문 문제 집중특강을 응하면 음, 나중에 시험 막판쯤 되면 이제 고수에 있는 친구들, 그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이 말단에는 읽기 문제를 실수를 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앞두고 지문 문제에 답을 잘 맞춘 요령을 위주로 진행하는 수업들입니다. 여은튼 이렇게 해서 테마가 진행되는데 보통 2엔투기본만2엔투를 고치면 제제 다음 과정은 문화 수업을 중심에 놓고 요 테마 특강들 필요한 것은 가려서 들리라야 할게 말씀드립니다. 샘 저는 사실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기본서 한번두분 번 돌리니까 대충 이론적인 증거는 된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하는가 하면, 그럼 문화를 특강하고, 을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문제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문제풀이 특강을 통해서 문제 연습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뭐 기본 이론의 진행은 제가 이렇게 진행해 놨습니다. 기본반,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투, 엔투, 문화 그다음이 문화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기본 기본서에서 해당되는 필요한 파트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테마 특강. 보통 4주, 4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지문은 두달가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어,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보통 11월 달부터 이제 기출 문제로 본격적인 문제 풀이가 시작됩니다. 음, 그리고 그 1월 달에 단원별 예상 문제,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어, 진짜 동형의 스무 문제 의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실시간 보고 풀이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지금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은 어,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면 90 어, 우리 학원이 2개월과정으고 진행이 되니까 사실 내년 상반기 시험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면 시간 일정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올해는 사실은 두 번의 과정만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7, 8 과정이 끝이 났으니까 90 과정, 11, 12 과정 하면 바로 1, 2, 바로 내년, 바로, 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 2 과정, 그리고 3, 4 과정 하면서 4월 달에 있을 국가직 보게 될 것이고요. 5, 6 과정 하면서 바로 5, 6월 달 정도에 있을 지방직을 우리가 맡게 되거든요. 온전히 이론적인 정리를 할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다섯 번의 과정도 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요 다섯 번의 과정에서 기본만 돌리고 투윈트까지 돌려야 되니까 사실은 이것만 해도 4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 시간은 일정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학원 일정 이렇게 쭉시는되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90, 11, 12 과정까지는 우리 앞에서 봤던 이론 과정이 있죠 이 이론 과정을 충실히 잘 들으시고 만약에 문제 풀이하고 이론에 스스로 시간상 부딪힐 때는 저는 우선 이론 정리에 우선 시간을 배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기본서를 다 끝낸다. 그래서 최대한 늦더라도 1, 2월달까지는 이 기본 과정, 기본 이론을 다 끝낸다. 왜냐면 내년 1달이면 진짜 다른 친구들은 문제풀을 통해서 최종 진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난 여전히 아직도 기본서를 못 끝내가지고 기본서를 붙잡고 있다. 되게 초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의 순서를 올해까지는 기본 이론 정리의 주 포인트를 맞추시고 그로 내년부터 늦더라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을 통해서 마무리해 나간다 이런 공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원 커리는 그렇습니다 11월 달부터 기축 문제를 중심으로 단원별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 문제를 통해서 1, 2월 달 단원별로 그리고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 학원은 커리가 진행이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본 수업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기본 이론, 기본 수를 통한 내용들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죠? 그리고 시마 이론, 심화이론. 시마 이론 아까 트웬트 트트를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수를 완성하는 수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수업을 들었으면 필수적으로 끝치야할 코스가 이 트웬트 코스, 내지는 올인원 코스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 수를 완성해 나가십시오. 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2N2를 두번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본반 2N2 과정인데, 2N2, 투 n 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선은 어떻게든 두번 이상의 과정은 반드시 발발야 되니까, 고그 방법도 굉장히 추천을줄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서와 함께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야 될 필수가 바로 이문활입니다 아까 문활이어문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아까 제 1단계가 이것이었습니다. 언어였고 한자성어였죠. 그 언어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문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자성어하고 요 문활적인이 언어부분만 요잘 정리하셔도 기본적으로 80 내지는 85점 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라도. 그쵸? 그래서 필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기본반 끝나고 2M2를 들으면서 반드시 수강을 해라 했던 수업이 바로 이 수업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마 외에도 기본서를 두번거치고 나면 다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필요했을 때 보충시키는 테마가 필요할 것인데 그 테마로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이 뭐 문법도 있고, 한자도 있고, 음, 그리고 지문도 있고, 또, 문꺾기에서 이렇게 문제로 끝내는 기본수도 있습니다. 이 문꺾기의 수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음, 기본서를 다 돌렸고, 사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한 해를 더 준비해야 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기본서를 보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안 돼요. 보면 알것 같고, 듣으면 불안하고, 사기는 되는데 수업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단원별로 기본서의 진도 순수와 똑같이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수, 어, 이 수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극기는 어쩌면 다른별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게 쉬운데 오히려 기본서를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촘촘히 정리해 나니까 오히려 이게 기본반 진도 수업보다는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문제를 통해서 기본서를 끝내는 수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이해하거나 문제 맞치는 요령을 안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 문과기 음. 이름 좀 특이하지만 그런 테마도 있습니다. 고요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쭉 진행되는 뭐 문제풀이 특강들이 있죠.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기출 문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시작되죠. 데 보통 이제 한 2회를 가정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2 과정 각 파트별로의 단원별 예상 문제가 끝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태요. 똑같은 문제 출제 유형의 난도를 가지고 수문 문제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고 바로 현장에서 바로 해설 해드리는 이런 문제풀이 형태로 이제 수비 진행이 되죠. 이건 우리 학원 전체의 일정이 됩니다. 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샘 츠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좋고. 음, 쌤, 저는 사실 머리가 좀 나쁜 것 같고, 암기력도 떨어져요. 음,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제 경험상 합격하는 친구들은 역시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어떤 힘태로든 합격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이 시험이 그렇게 불가능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고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합격돼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쉬고요 열심히 꾸준히만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합격이 되면 진짜 좋지 않습니까? 네,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학원 일정과 또 제가 이제 각 어, 개월이 시작될 때마다 테마를 이렇게 학원 광고를 통해서 소개를 할 때니까요. 필요한 것들은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가려서 들으시면서 하여튼 내년 시험을 잘하면 준비해봅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